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컨셉은 두둥 캠핑이에요. 캠핑. 자연을 사랑하는 탐험가 제임스 후퍼 모셨습니다. 우! 반갑습니다. 북극에서 남극까지 무동력으로 탐험했는데 네. 396일 걸렸어요. 우와. 한 4만 킬로. 북극에서 남극까지 무동력으로 갈 수 있으면 네네. 뭐 다른 사람도 행동 조금이라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메시지 좀 나누고 싶어서 경비도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아니 그 경비를 네. 어떻게 마련했어요? 비트코인? 아니 근데 비트코인 때문에 좀 제임스도 좀 고민 있다면서요? 비트코인은 사실 자연을 뭐 파괴할 것 때문에 좀 무서워요. 아 비트코인이 자연을 파괴한다고요? 전기 많이 들어가요. 비트코인 채굴 많이 하는 나라는 탄소 배출 좀 심한 나라이니까. 아,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뭐 이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하도 이제 비트코인 좀 채굴하려고 하니까 정전까지 일어났다고 해요. 석탄 발전소에 지구 온난화의 30% 이상 책임이 있어요.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되는데 한국 오면서 미세먼지 때문에 되게 힘들었죠? 그렇죠. 저 한국에서 사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것은, 제일 불편한 것은 대기질. 그렇죠. 그래서 네. 어제 자전거 타는데 산 아예 뭐 안 보였죠. 안, 안 보였어요. 그래서 아. 운동하러 나가서 뭐 건강이 좋아져야 되는데 더 안 좋은 건강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갈 그렇죠. 뻔했네요. 정말요. 이제 그런 그 도시 오염도를 매기는 그런 순서 있는데 2021년 6월 기준으로 네. 인천이 10위예요. 네. 서울은 지금 6위예요. 그 미세먼지 때문에 그 조기 사망률도 많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화석 연료로 생긴 미세먼지 때문에 사망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지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2060년쯤에 또 대기 오염으로만 그 5만 명 사망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2030년까지 이제 그 석탄 발전 아예 중단한다면 네. 거의 한 18,000명의 조기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그 우리 그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거기 이 석탄 발전소는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유럽 국가들 중에 노르웨이, 스웨덴,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아이슬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미 석탄 발전소 아예 없앴고 네. 그리고 EU 그 회원국 27개국 중에 19개 나라가 2030년 전까지 석탄 발전소 아예 없애겠다고 이제 선언했거든요. 2030년까지 모든 선진국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 탈석탄 해야 되는데 근데 한국 지금 탈석탄 예산은 2054년이에요. 그렇죠. 선진국인데 사실 너무 너무 늦잖아요. 석탄 발전소는 진짜 많죠. 네, 맞아요. 진짜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또 수출도 하거든요.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쪽으로. 그래서 그러다가 사실 기후 악당이라는 영어로 climate villain 이런 기후 악당 그쵸, 그런 네. 선진국 그 나라 중에는 네. 해외 이런 석탄 발전소 투자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한국밖에. 네. 석탄 발전소 이제 그런 해외 프로젝트 그런 수출 프로젝트 중에 베트남에서 그거 지으면 아마 30년 동안 거의 2억 톤 그 탄소 배출이 아마 될 거라는 약간
그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전체적으로 그 탄소 배출량 봤을 때는 전 세계 이제 7위라고 하더라고. 제임스가 왔던 게 영국은 석탄 발전소를 제일 먼저 없애겠다고 이제 선언한 나라이잖아요. 석탄 발전소 비율이 얼마나 돼요? 석탄은 이제 사실 2%고 거기 이렇게 4기밖에 없는데 이제 영국은 2024년까지 다 없애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3년 남았어요. 네. 와 진짜 금방 금방이네요. 근데 사실 영국은 기후 악당이기도 했잖아요. 약간 이제 산업혁명도 일으키고 막 그랬으니까 죄책감 느껴서 반성해서 사실 그때는 영국은 석탄 생산량이 90%였습니다. 와, 전 세계적으로 네, 90%였죠. 그렇죠. 이 역사적으로 생각해도 좀 그런 문화가 있어요. 네. 2008년에 네. 거의 기후 변화법 만들었고 아 이제는 우리가 뭐 탄소는 줄여야 되겠다. 사실 법이 있어야 그 다음 어느 정도는 기업도 아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알고 있어서 그쵸. 기획 만들 수 있잖아요. 전기 국가들 중에 또 이제 어느 정도 그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그런 전기 생산 보면 꼴찌래요. 재생에너지 비율이 그냥 약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뭐 기후 변화에 대해 큰 관심이 그렇게 많이 가지지 뭐 유럽이랑 뭐 비교하면 뭐 많이 가지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국에서는 사실 규제가 좀 많고 재생에너지 개발하고 싶으면 도로 옆에 뭐 지으면 안 된다고 뭐 이런 뭐 사람들이 사는 거 옆에 뭐 지으면 안 된다고 뭐 아, 그런 거니까 그런 규제 많군요. 그러면은 지금 영국에서 그 재생에너지가 지금 총 몇 퍼센트 정도 지금 40% 넘었어요. 40% 넘었어요. 네. 아 그렇군요. 거기 2016년은 거기 맨 처음으로 거기 이 석탄 발전소 안 쓰는 날 있었는데 이제 훨씬 늘어났어요. 이제 거의 뭐 한 달 뭐 두 달 동안 안 쓴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이 그 화력소 발전소는 이제 네네. 40%이면 재생에너지 뭐 41%, 42% 작년 기준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좀 많다고. 아, 이제 독일하고 많이 비교하는 이제 이유들이 있어요. 어느 네. 정도 좀 조건들이 좀 비슷한 면들이 있으니까 독일은 이제 작년 기준, 2020년 기준으로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거의 한 50% 정도 됐으니까 개인적으로 좀 되게 뿌듯하고 영국에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이제 점점 싸다는 얘기도 있는데 투자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뭐 탄소세도 올라가고 뭐 또 뭐 기후법도 좀 세지고 그러면 그렇죠. 위기가 커지니까 맞아요. 돈 잃을 가능성이 더 높아져서 네네네. 투자할 사람이 없어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도 뭐 지금 아 친환경 뭐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도 네네네. 투자 돈만 생각하면 좋은 투자 아니에요. 더 이상 옵션 아닌 거네요. 이 펀드 있잖아요. 이제 네. 펀드에서도 돈 다 빼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거기 더 잃고 싶지 않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펀드 블랙록인데 뭐 미국 펀드인데 저기서도 이제는 완전 다 다이베스트 할 거다. 네네네. 전체적인 어떤 세계 흐름은 지금 친환경 쪽, 전기차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기업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수출 시장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차량을 결국 안 사니까 사실 기업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 흐름을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 그 금융기관도 112곳에서 더 이상 이제 그 석탄 발전소 투자를 안 하겠다고 선언했고 한국 기업들 중에 뭐 SK그룹이라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 한화큐셀, 원 아모르파시픽 같은 그런 회사들은 이제 결국 그 기업에서 쓰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이제 생산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했으니까 이미지도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소비자들, 아 나는 좋은 회사에서 소비하고 싶다. 뭐 이런 더러운 회사보다는 맞아. 이런 재생에너지 잘 쓰는 회사는 깨끗하고 미래 생각하니까 내 가치랑 비슷하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SK그룹이라든지 진짜 훌륭한 회사들인 것 같은데 아시죠? 뭐 광고 언제든지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뭐 네. 문 열려 있습니다. 문 열려 있네요. 얼마 전에도 그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독일 정부에 엄청 혼냈어요. 야 너네 어? 그 지금 뭐 나중에 뭐 2050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2030년까지 얼른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굉장히 압박을 줬더라고요. Beveelt RDS om via het concernbeleid van de Shell Groep de CO2 uit... Zeggen we, 기후변화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시작이죠. 네. 이제 계속 가면 얼마나 심할 거고 우리보다는 우리 자식은 맞아요. 엄청 고생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미래 세대들이 분노를 하고 있죠. 우리가 왜 책임을 져야 되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중에 이제 빼먹을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죠. 예. 네. 바로 이제 그레타 툰베리. 되게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렇죠. 강하고 그 대표 멘트가 있었잖아요. 네. 기억나죠? 네. 잘 기억나요. How dare you?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기억나는 것은 그레타 툰베리 거기 유엔 갔을 때 네. 거기 요트 타고 갔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말만 아니고 거기 네. 행동도 그대로 하니까 진짜 멋지다고 생각하고. 네, 한국에서도 이제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 많이 이제 생겼는데 청소년 기후 행동 단체도 이제 생겨서 헌법 소원 내기도 하고 확실히 어린 친구들은 더 뭔가 더 용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 사실 뭐. 네. 자기 미래잖아요. 맞아요. 뭐. 이제 미래 세대들이 조금 더 깨끗한, 그렇죠. 좀 더 건강한 그런 지구에서 좀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단 탈석탄이 일단 시급하고. 네. 뭐 한국을 포함해서 뭐 영국, 독일 이런 선진국들이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책임은 그만큼 크니까. 이 G7보다 D10이었잖아요. 네. 이거 힘이 있는 나라는 네. 먼저 거기 행동해서 뭐 한국도. 이런 그 기후 악당보다는 네. 기후 히어로가 됐으면 좋겠다. 정부도 기업도 개인이도 자기가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움직이는 게 그게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환경이랑 뭐 기후 관련된 그 일 하고 있는 이유는 네. 뭐 아까 탐험하면서 네. 이 대자연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소중한지 네. 느끼면서 더 배우고 싶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같이 외치고 와이즈맨 캠핑 여기서 한번 맞춰볼까요? 슬프지만 대한민국 2030년 탈석탄을 향해 가자! 가자! 가자!